이번 영상에는 페이트 스트레인지 페이크에 대한 스토리와 정보 및 페이트 세계관에 대한 스포일러가 담겨져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연도 7월에 방영 예정인 페이트 시리즈의 신작 페이트 스트레인지 페이크 위스퍼 오브 던. 오늘은 이 페스페에 등장하는 세이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트 세계관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세이버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세이버 아르토리아 펜드라곤, 일명 청밥이 가장 유명하면서 그 밖에 아르토리아의 또 하나의 킹능성이라 불리는 흑밥, 적밥, 상밥, 백미밥에 더물어 이제는 아르토리아조차 아닌 캐릭터들까지 세이버 페이스라고 칭해지고 있는 단계인데요. 아니 근데 솔직히 세이버 페이스가 맞는이긴 해.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페스페만큼은 다르다. 너무나 늘어나고 있는 세이버 인플레이션을 신경 썼는지 페스페의 세이버는 남성 서번트의 디자인을 차용했으며 세이버라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조건 나와야 하는 이 대사도 난지가 오레노 마스터가 빠지지 않고 넣어주는 센스. 아나타가 와타시노 마스터가. 페스페의 컨셉이 치트 버서스 치트인 만큼 과연 이 세이버도 치트급의 서번트일지 살펴보겠습니다. 페스페 세이버의 진명은 리처드 1세로 그는 과거 잉글랜드의 국왕이었으며 현 프랑스의 노르망디 공국의 공작으로 1189년 제3차 십자군 전쟁에서 예루살렘의 탈환자이자 이슬람의 군주였던 살라흐 앗딘 유스프 이븐 아이유브와 격돌을 벌여 유럽 대륙에 이슬람 종교의 팽창을 막아낸 영웅이었습니다. 본래 예루살렘은 마술왕 솔로몬이 지배하던 국가인 이스라엘 왕국의 옛 수도로 리처드 1세가 재위하던 당시에는 기독교의 전신인 유대교와 뿌리를 함께하므로 기독교 이후에 등장한 이슬람 종교와는 서로 대립하던 시대라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정복한 살라흐 앗딘을 막기 위해 리처드 1세를 비롯한 유럽 대륙의 각 왕들이 힘을 합쳐 제3차 십자군을 결성한 것이었죠. 자, 여기까지가 대충 십자군 전쟁이 발발한 이유였고요. 사실 이번 페스페에서의 성배 전쟁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밥 아르토리아 펜드라곤을 소환하려고 했다는데요. 그렇다면 왜 아르토리아가 아닌 리처드 1세가 소환되었는가? 사실 세이버를 소환하기 위해 사용한 폭매는 세이버의 필살부구인 엑스칼리버를 담았던 검집 아발론 을 담았던 상자로 이 상자는 페이트 제로에서 아인츠베룬 가문이 에미아 키르츠크를 위해 준비해둔 성유물 아발론에 담아뒀던 바로 그 상자라고 하며 이 상자는 아인츠베룬이 발굴하기 이전에 리처드 1세가 살아있을 당시 본인이 먼저 발굴한 전적이 있어 성유물에 서번트의 영자가 덧씌워진 가능성이 있었죠. 거기에 아르토리아는 이미 페스페 이전의 시간대인 페이트 스테이나이트 루트에서 자신의 소원인 브리튼의 구제를 에미아시로라는 해답으로 해결하여 영령의 좌에서 영령들이 잠드는 땅 아발론으로 이동하여 더 이상 소환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추가로 공식 설정에서도 아발론이 아니면 아르토리아가 소환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으니 캬 이거 애초에 개삽질이었네. 페스페에서의 리처드 1세는 실제 역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코믹스에서 리처드 1세는 자신의 조국인 잉글랜드의 전신 브리튼국을 다스렸던 아서 펜드라곤을 존경하는 것으로 묘사됐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아버지인 헨리 2세의 재위기간 중 엑스칼리버로 알려진 검을 당시의 시칠리아 국왕에게 배 19척과 맞바꾸기도 하는 등 도저히 존경심을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그럼에도 페스페 작중 아서왕 전승을 엮어낸 이유에 대해선 역사 속의 리처드 1세가 멜루진의 후손이라는 전승에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멜루진이란 유럽 대륙에 내려오는 반인반룡의 전승으로 상반신은 아름다운 미녀이며 하반신은 뱀의 그것이고 드래곤의 날개를 지닌 이형의 존재인데 바로 이 멜루진의 후손인 앙주 가문이 리처드 1세 가문의 뿌리가 되며 리처드 1세 자신 또한 멜루진 전승을 유일하게 즐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페이트 그랜드 오더 요정 원탁 영역 아발론 르페이 스토리에도 요정기사 랜슬롯의 요정명이 바로 이 멜루진이며 연기를 재림할수록 그녀의 외견이 반인반룡에 가까워지는 것 또한 이 멜루진의 전생에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페스페에서의 리처드 1세의 전신은 기사왕 아르토리아와 브리튼이라기보단 요정제국 아발론과 멜루진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는 십자군 전쟁에서 앞서 설명한 살라흐 앗딘과의 전투 중 흡혈종인 사도와 조우하여
리처드 2세와 살라흐 아띈, 그리고 당대의 산상노인이었던 라시드 아띈과 협력하여 사도를 쓰러뜨렸다고 합니다. 이는 페스페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 케이스로 본래 워리 세계관과 페이트 세계관은 따로 분리되어 있어 서번트와 사도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지만, 페이트 스트렌지 페이크는 두 세계관의 교차점에 있어 리처드 1세가 사도와 조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 역사에서 리처드 1세의 생애는 거의 대부분이 전투의 연속이었으며, 살라흐 아띈조차 리처드 1세라고 하면 치를 떨었을 정도인데요. 페스페 세계관에서 함께 사도를 상대했던 산상노인조차 그의 위용을 높게 평가하여 주안의 하산조차 리처드의 이름을 알고 있었죠. 이러한 리처드 1세의 전승은 그가 과거 모종의 인물에 의해 신대의 신비와 접촉을 꾀하여 초월적인 무력을 지니게 되었다고 하며, 멜루진의 후손이라는 점 또한 단단히 한몫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페스페의 리처드 1세는 기사왕을 동경하는 캐릭터로, 이는 그의 보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의 보구는 엑스칼리버, 영원히 먼 승리의 검으로, 리처드 1세가 손에 쥐는 모든 것은 엑스칼리버가 된다라는 아주 미쳐버린 보구가 되겠습니다. 언뜻 보면 4차 버스커의 나이트 오브 어너와 상당히 유사해 보이지만, 타 서번트의 보구를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없는 점, 가검이나 나무막대 등등 사용품에 따라 위력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 어떤 명검을 들어도 그 위력 자체는 보구의 원전인 아르토리아의 엑스칼리버를 상회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페이트 시리즈의 차기작 페이트 스트렌지 페이크에 등장하는 리처드 1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마케로 세이버의 자격은 타케우치가 카이타가 이나카 それだけだ!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타케우치는 리처드 1세를 TS하여 세이버 페이스로 바꾸자고 말했다는데요. 그래도 먹혔을 것 같기는 해.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